범사가 잘 되는 신령님께 기도하자 하는 게 보람까지 있었다고. 신령님요? 예, 신령님. 아, 저 1월 산에. 예,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저 다시 읽어보세요. 영원히 잘 되고, 내 한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신령님에게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표, 저, 현수막. 예. 근데 우리 교회 금년표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글을 뽑는데, 그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건강한 성도가 된다. 삼박자 구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왜 우리 저 공부했잖아. 예. 그건 저 지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예, 예. 1월 초에 무당처럼 이렇게 저런 비상 구호 있습니다 하길래. 아, 그래요? 그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예. 개인의 기복 아닙니까? 예. 기독교의 기복은,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사회 공익으로 일을 하겠으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경제적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기거든. 이제 딜을 하는 거지. 예. 그런데 하셔서 이기고, 이제 이 험한 이거는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출마하니까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이 시집 잘 가도록 해주십시오. 전부 다 개인적인 기회거든요. 네. 그건 이제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물러 보 우리 구약시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자꾸 이볼로시 내가 정하고 이제 이 그런 하나의 지역성과 하나의 이곳을 넘어가지고 자꾸 이제 범 그 세계적 범민족적으로 나가는 검 교수님 그런 기도 할 때 있습니까? 나는 뭐냐면 이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내 경륜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십시오. 나 그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진화 단계치고는 최고의 맞네요. 단계다. 예.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사회를 내가 사는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이런 경륜을 이런 사회에 내가 봉사하고자 하니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교회 그 표가 마음에 안 들죠? 성도 개인 개인의 기복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도 어려움 있을 때 이렇게 이거 요한 선생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게 말이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아멘 아멘 하는 방법 나오더라고. 근데 왜 그 교회 왜 다니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태어났고 또 아버지나 그 선배들이 초등학교에 신사 참배할 때 성결교단에서 앞장서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는 좋았지. 그렇게 그럴 때는 근본적 신앙이 먹여준다니면서 예. 외민족이 압박을 받아가 우리의 기회가 없을 때 그때 근본적 신앙은 봐준다. 우리 사회제 뒤에 기회가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안 주잖아요. 예. 그때는 그래서 목사님도 교도소 가고 또 아버지는 경찰서 입으로 물려가고 그걸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걸 해방대회도 닫히고 저 문 그런 교회에 그 그런 신사 참배 반대 교회 문 닫았다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를 내가 버리고 왜 버리고 그게 저 지금 금년에 98주년인데 아 그래대요? 네. 1923년에 설립했습니다. 예. 거기에 저 보자.